리버르기닌 산맥 남쪽에 존재하는 거대한 평원 툴루비크. 리베르탄과 프라이겔리 양 세력의 갈등이 점차적으로 심화되는 가운데 툴루비크 평원에 거대한 실마의 광산 구역이 발견되었습니다. 로웬의 패권이 달린 투쟁의 대지 툴루비크에서 뭔가 여러분은 대규모 세력 전쟁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로웬 전장 가이드 지금 시작합니다. 툴루비크는 매주 지정된 시간대에만 입장이 가능하며 전장 입장 가능 시간대가 되었을 경우 미니맵 좌측에 생성되는 전장 입장 아이콘을 통해 곧바로 입장 신청이 가능합니다. 전장에 입장하게 되면 각 세력별 정비소로 이동하게 되며 입장 후 경기 시작 전까지 정비 시간이 주어집니다. 이때 파티 및 공격대 구성, 스킬이나 배틀 아이템 설정을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툴루비크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거점을 점령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일정 시간마다 점령한 거점 수에 따라 마력을 획득하여 100%에 먼저 도달한 세력이 승리하게 됩니다. 전장 내에는 총 9개의 거점이 존재합니다. 거점 영역에 일정 시간 동안 하나의 세력만 존재할 경우 거점을 점령할 수 있으며 아군이 점령한 거점은 귀한 지점에서 월드맵 UI에 표시된 거점을 클릭하거나 확장 미니맵에서 알트 거점을 클릭하여 해당 거점으로의 빠른 이동이 가능합니다. 또한 각 진영에 있는 땅굴을 이용하여 이동하실 수도 있습니다. 기여도는 각 세력별 점수와는 별도로 획득할 수 있는 개인 점수입니다. 각 거점 위에 있을 때 일정 시간마다 획득 가능하며 점령을 완료하면 대량의 기여도를 획득할 수 있습니다. 파티를 통해 상대 세력을 처치하는 데 도움을 주거나 강렬한 실마엘의 기운과 실마엘 정령기사 봉인석을 통해서도 획득할 수 있습니다. 획득한 기여도가 일정 이상이 되면 배틀 아이템 사용 횟수 충전, 실마의 정령기사 변신 행위 등 전장을 유리하게 진행할 수 있는 다양한 활동들의 권한을 획득할 수 있습니다. 기여도는 전장 내에서 진행 정보 버튼을 클릭하거나 단축키 Alt B를 통해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전장 내에서는 실마의 정령 늑대, 대포와 같은 탈건 요소들이 존재합니다. 실마의 정령 늑대는 빠른 속도로 불리한 지역에 합세하거나 적의 후방에 침투하는 등 적을 교란하기에 적합한 탈것입니다. 대포는 각 거점마다 존재하며 거점에 접근하는 적을 방어하는 데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습니다. 강렬한 실마엘의 기운과 실마엘 정령 기사는 툴루비크 전장의 전황을 크게 바꿀 수 있는 요소입니다. 일정 시간 동안 버프를 주어 전투에서 우월한 위치를 가질 수 있게 도와줍니다. 강렬한 실마엘의 기운은 맵의 상단에 등장하게 되며 오라 버프를 통해 주변의 아군에게 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실마엘 정령 기사의 경우 경기 시작 후 일정 시간 뒤 맵의 하단에 등장하게 됩니다. 봉인석과 상호작용을 통해 변신할 수 있는 대상으로 강력한 공격력과 아군 포위 기술을 보유하고 있어 전략적으로 활용한다면 승패를 굳히거나 뒤집을 수 있는 강력한 존재가 될 것입니다. 전장에 참여한 인원은 승패 및 순위에 따라 실마의 수정과 세력 경험치를 차등적으로 획득하며 승리 세력에서 가장 높은 기여도를 얻은 인원은 해당 전투의 MVP가 되어 영광을 누릴 것입니다.
거대 실마엘 광산의 이권이 걸린 툴루비크 전장에 참여하여 승리의 기쁨을 누려보세요.